어저께 심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날씨가 고기는 한산을 줘야 되겠다. 얘랑 얘랑 아이고 이게 어제 도마귤을 이렇게 씨앗 분개에 망가져가지고 여기 자연적으로 발아된 걸 갖다가 심고 하우스에 심었는데 하우스에는 아무래도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. 병충해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. 막 그 진딧물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껴가지고 금화균은 하우스에서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노지로 지금 옮기고 있고 하우스에 심은 건 벌써 많이 컸어요. 이만큼 많이 컸지요? 그래서 잎을 근데 이제 저렇게 막 꼬깃꼬깃해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우스에는 요거 더 이상 안 심고 노지에서 새로 심어서 잎을 딸 겁니다. 금화균은 아직 꽃이나 잎이나 줄기 식물성 콜라겐이 나오는데 잎하고 줄기는 식용이에요. 근데 꽃은 아직 그 아마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지 식품으로 안 풀려서 유통하기가 애매합니다. 그래, 다행히 금화균 잎이 소비처가 있어서 미리 선계약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요걸 심어 볼게요. 이게 이제 노지에 있던 거를 뽑아가지고 심는 거라서 일단은 흙을 한 줌 뜨고 얘를 이렇게 감싸줘요.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냥 뜯고 이건 부서지지 않도록 넣어주고 흙을 채워줍니다. 꾹꾹 눌러줘야 오늘 심어줄 거예요.